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 순엄마입니다. 오늘 저는 요즘 맛있는 쪽파가지고요. 해물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집에 있는 해물 재료 준비해 주면 되고요. 저는 홍합이랑 오징어, 그 다음에 칵테일 새우 조금 준비했습니다. 해물파전 만들겠습니다. 쪽파는 이제 길이가 다 들쭉날쭉해서요. 끝에만 조금 다듬어 주겠습니다. 오징어는 얇게 채 썰어 줄 겁니다. 홍합도 그 냉동 홍합이나 이제 홍합을 사서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것도 작게 다져 주세요. 그래야지 전을 부쳤을 때 그 반죽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칵테일 새우는 이렇게 사갖고 오면은 끝에 꼬리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떼어주세요. 청고추 하나도 이렇게 잘라주고요. 청고추는 반은 어슷어슷 떨어주고요. 그 다음에 조금은 이렇게 작게 잘라주세요. 파전에 들어갈 반죽을 준비를 할 건데요. 저는 이제 부침가루 준비했고요. 밀가루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밀가루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셔야 되세요. 3큰술 준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물 50ml 정도 넣겠어요. 계란 한 개 깨서 같이 섞어주세요. 후라이팬에 불을 중불로 이렇게 놔주고요. 저희 식용유를 한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. 반죽을 반만 덜어서 넣어주세요. 쪽파를 그 머리 쪽 흰 부분 쪽으로 이렇게 반죽을 묻혀주고요. 그 다음에 끝에 이파리 쪽도 반죽을 묻혀서 넣어주면 되세요. 해서 손으로 이렇게 펴주세요. 이렇게 재료를 다 올려주었으면은 이렇게 머리 부분을 꾹꾹 눌러서 반죽이 밑으로 내려앉게 해주세요. 그래야지 재료들이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아요. 기름은 머리 쪽을 살짝 둘러주면서 붙여주세요.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밑에가 이제 다 익은 것 같고요.